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수업을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한것 같은데요.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들이 좀 나왔는데, 저도 기록한 것들이 있고, 이 영상과 함께 오늘 샘플 수업했던 모든 영상들이 다 전달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기록했던 시간들이 다 나오잖아요. 7시 41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은 영상에서 시간이랑 분이랑 초가 다 함께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찾아서 보시면 정확히 제가 뭘 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아이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법학원 쪽으로 빠질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본건 약간 특이했어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차차. 명사, 동사 이해 잘안 된다라고 했죠. 개념 정리가 안돼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그 지식 자체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아래에, 저변에 제반 지식이 있고, 그 제반 지식이 튼튼해야 그 위로 다른 지식들이 올라섭니다. 그런 게 있는데, 명사, 동사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상태에서 완전히 영어를 영어로 배우지 않으면은 이제 문법을 추가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한국식 영어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정보들을 부어봤자 계속 무너져 내릴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를 본 다음에 제가 봤던 게몇분 동안이었을까요? 한 30분 정도 동사표를 봤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 두개 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어에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는데, 비동사는 이제 주어의 상태나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비동사고, 행동이나 그런 액션 같은 거를 다루는 게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만 다뤘을 때 여기 30가 15가지의 변화 패턴 중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큰 문제가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이에게도 말했고, 어머님께도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수업에서 뭘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더 좋아요. 뭘 틀린다는 얘기는 저를 만나기 이전 지점에서 알지 못했던 걸 의미하고, 제가 틀린 걸 봤다는 얘기는 그것은 무조건 고쳐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워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틀리고 그랬다고 하면은 되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세상 모든 일에 좋음과 나쁨이 동량으로 들어있고, 거기에서 좋음을 찾거나 나쁨을 찾거나는 사람의 이제 생각하는 패턴 내지는 습관 내지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제가 몇천만 번을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고쳐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봐도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어야 할게 지금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들어내지 못한 15개의 문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그 문장을 아는 과정으로 고쳐주는데 걸린 시간은 6분도 안 걸렸어요. 즉, 6분도 안 돼서 제가 가르쳐낼 수 있는 부분을 아이는 그동안 했어도 한계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played만 쓰고 있죠, 여기에. 시제랑 상관없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I not play, I'm not playing 비동사 패턴이랑 섞여 있고, 모든 게다 헝클어져 있어요.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핵심은 무엇이다? 핵심은 무엇을 저더 자꾸 주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정확히 학습 결손부부터 타격해서 해야 할것 먼저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 상식적인 걸 아무도 안 해요. 학생이랑 샘플 수업을 하면서 화가 조금 났어요, 다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라는 생각에 화가 좀 났는데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패턴들이 오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다루지 못했어요. 이걸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비동사도 같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한 패턴인데 그거를 교과서에 각 다른 단원에다가 분포시켜 놓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못 배우죠. 학생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 더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이것저것 이제 쓰이는 빈도수로 이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읽혀봤을 때 재밌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prove 읽을 줄 알아요. 근데 뜻을 몰라요. recent 읽을 줄 알아요. 뜻을 몰라요. practice 읽을 줄 알아요. 뜻을 몰라요. development 뜻 몰라요. 근데 해독 능력은 좋아요. 여기에서 해독 능력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 알파벳을 읽었을 때 그것이 어떤 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유추하고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그것에 대한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파닉스 쪽은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때 끝에 S 붙여서 읽는 것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어요. 영어 대화 시작한 시점은 36분 27초였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알아듣는 범주가 상당히 잘 알아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Did you understand what I said?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이해하고 그냥 이해하는 척을 한 건가라는 생각에 이 문장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캐치를 해내요. 근데 그렇다고 집에서 영어를 쓰는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된 프로그램 위주로 본 것도 아닌데 이걸 이해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학 능력이 좋은 거예요. 말하기 듣기 쪽에 어학 능력이 특출난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거를 발현할 만한 어떠한 우연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출력 연습의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석연치 않은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출력 속도가 늦어요. 뭘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단어를 물었을 때 읽을 수는 있지만 뜻을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석연찮다. 이거 좀 이상해요. 뭔가 제가 볼때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빠르게 꺼내 쓰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로 느껴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답은 못 드려요. 저도 지금 아이랑 대화한 지 50분밖에 안 됐습니다. 알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누군가는 포인트를 이쪽으로 잡고 계속 관찰을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 뭔가를 바로바로 못 빼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던 여기에 recent랑 prove랑 그 다음에 development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알 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보셨을 때 아이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쪽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도 신기하게 들은 거는 바로 이해를 했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출력 연습의 부재 이게 뭐냐면은 말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기 하고 싶은 말 정리까지는 굉장히 빠른데 입 밖으로 뱉어내는 출력 연습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치가 상식 밖으로 높고 말도 오늘 어느 정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내 예상이 맞다면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가진 데이터들이 다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제대로 된 데이터라고 치면은 이거 맞아요. 배우는 방식이 달라요. 문법으로 배우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사용하면 순식간에 배우는 스타일일 것으로 판단됨.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고, 이거 맞을 거예요, 아마. 그니까, 학원 다니면서 1시간에 5분 정도, 그것도 매 수업을 아니고 주 2회 수업 중에 2시간이나 뭐 2시간 반 정도 수업들, 그러니까 3시간, 총 3시간 중에 5분을 했는데 그거밖에 안 하고 이게 된다는 거잖아, 지금. 뭔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면은 이 학생은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문법을 해야 되는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기록한 게 이거 40분에 기록한 게 있습니다.
수식관계 해석 못함 이런 거 이제 around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한 걸 봤을 때 America is the home of baseball, New York baseball team first wore baseball cap with a visor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first의 해석도 되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봤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게 효과가 좋은 케이스인가? 굉장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명사와 동사를 아직도 모른다. 왜?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는 정확히 답이 위에 거랑 똑같이 맞아떨어지는데 같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배워내는, 사용하는 것을 배워내는 능력은 비약적으로 높으나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배워내는 능력이 낮을 수도 있다. 이걸 수도 있어요, 진짜. 무슨 말이 나면요. 그러니까 납득했다. 그렇다면은 납득했다 다음에 납득했다 사용했다는 성공인데 납득 못했다. 외웠다는 망각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배우는 방식이. 근데 제가 오늘 본게 맞으면은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납득을 시키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에 앙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예를 들어 뇌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고 세상에서 외워야 될 것들이 가장 많은 집단이 미국의 의학도 집단도 그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마도 그 집단이 가장 높은 이해도를 가졌을 거예요. 그 집단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요. 망각 자체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넣어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정도 세 개밖에 없는데 카드가 학생이 외워야 될 거, 진짜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넣어주는 거예요. 가산명사를 몰랐단 말이에요, 아이가 중간에. 그럼 가산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을 주는 거예요. 가산명사는 무엇인가라는 카드를 봐요, 숙제에서 아이가. 그러면은 셀수 있는 명사예요. 어째서 그게 셀수 있는 명사, 가능하다, 세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 명사는 더나 끝에 s를 붙여서 수량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게임이 아니라 게임스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가르쳐 줬던 거고, 플레이의 3단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고, 이걸 지금 아이는 알아야 돼요. 플레이 된이라는 형용사로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확보, 그냥 망각 자체를 막아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가르치는 아이들은 공부할 때 외워야 될 모든 것들을 다이 프로그램에 넣고 돌려버려요. 그냥 매일매일 최소의 시간만큼만,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식하게 선생님들이 너안 되잖아. 오늘도 명사, 동사, 뭐 이거 읽어와, 이거 풀어와.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다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